어떠십니까? 예, 저는 처음에 하면서 무조건 이제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음질이 무조건 이거 엄청나게 좋은 음질이에요. 막 하면서 저 혼자서 막 자뻑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는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뭐 여기 뭐 5천만 원 넘는 스피커도 있는데 지금 이 스피커 소리가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? 많은 지금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먼저 틀었던 스피커에 비해서 이 스피커가 더 비싸요. 비싼 이유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 스피커는 이제 프랑스에서 만든 스피커고 별거 아닌 거 맞지만은 그래도 음질에 대한 그런 감각이 좀 있죠. 튜닝이 좀 음질적으로 좀 에센스 있게 좀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나오죠. 지금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앰프를 물린 것도 아니고요. 뭐 케이블이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도 이 나름 뭐 그다지 크지 않은 이런 부피어프 스피커 하나로도 나름 좀그 감각적인 음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소리에 이제 세세한 촉감의 표현력이라든지 소리의 생동감이라든지 해상력이라든지 그리고 입체감이라든지 그런 느낌에 있어서 미션 저 스피커보다는 좀더 나았다. 좀더 나은 이유가 얘가 비싸기 때문이에요. 얘가 비싸기 때문에 원래 가격은 이렇게 생겼어도 원래 가격은 얘가 한 100한 중 원래 가격은 100한뭐 470만 원그 정도 하는 스피커입니다. 요즘 이제 싸게 판매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 소리 이런 좀 촉촉한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하모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 트위터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진동판 자체에는 티타늄 트위터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선명한 음을 이렇게 쫙 쏴내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가운데에서 이제 너무 이제 소리가 산만하지 않게 나도록 가운데서 한번 철심으로 잡아준 거고 지금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게 나팔 모양이에요. 사실상 나팔 이렇게 넓어지는 그게 이제 혼입니다, 사실. 근데 일반적으로 혼이 옛날 JBL 스피커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혼이 되어 있으면은 좀 약간 칼칼하면서 이렇게 탁 터지는 느낌이 나고요.